잠깐만 이제 파티를 바꿔보고 여기 뭐 먹을 거 많이 있나? 파티 어떻게 교체하지? 이건 뭐야? 응? 걱정이 있는 것 같군. 얘는 그 도적단 아니야? 그 놈의 이름은 선홍의 에버티슨. 정말로 사악한 놈이야. 정크타운에 숨어있대.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두 손님을 만났습니다. 둘 중에 하나는 은밀하게 테이블 밑에 권총을 만지고 있습니다. 계속해봐. 재미있을 것 같은데. 오른쪽에 앉은 손님이 말합니다. 책임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아무 관심도 없다고 하는 순간 즉시 끝장나버릴 거라고. 왼쪽에 앉은 손님이 말합니다. 뭐 대장은 우리를 위해 뭐든지 해줄 거야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뭐지? 어쨌든 술을 주는 게 평화적인 해결인데 단검 두 개 올리면 둘 중에 하나 죽이란 얘기인가? 술 사주자. 오른쪽 손님이 말합니다. 술? 그도 분명 좋아할 거야. 당신이 눈을 깜빡이자마자 내 컵에 독을 타겠지. 나도 자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. 자네처럼 뱀 같은 사람이 할 만한 일이지. 뭐야? 나 돈만 날린 거임? 대화를 다시 해야 되나? 아, 뭐야, 이것들. 여기 상자 하나 있네. 대포 하고 법사용 로브가 나온 것 같은데. 헐. 녹템인데 더 좋아. 마크2라서 지금까지 이런 쓰레기를 쓰고 있었단 말인가? 반지도 있지 않았나? 회피? 이거를 게리슨을 만약에 주면 해안에 이거보다 업그레이드네? 엄청 좋아지는데? 통도 390.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버리기가 애매해지는데 게리슨. 이러면 또 게리슨 버리기가 애매해지는데. 마실 것을 주문한다. 무슨 술 한 병에 막 엄청 비싸네요. 꺼져. 네.
네가 그리워 모니카? 모니카가 내가 차 내 동료인데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모니카가. 뭐 2층 또 있어요. 파손된 두 전차는 잠들어 있습니다. 전차를 수리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. 이 책에는 전차를 운용하고 수리하는 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당신은 방 안에 있는 두 기의 전차와 일치하는 항목을 찾아 수리에 필요한 몇 가지 부품을 확인했습니다. OEM OEM 제품이 에너지셀. 최근에 서비스용 건축에 설치된 마지막 고전 역핵. 오이엠이어야 돼? 거긴 당신 무기를 내리면 싸울 필요도 없어. 나는 싸움꾼이 아니라 도박꾼에 가깝지. 아! 이 새끼! 만났어. 내 돈 날려먹은 놈. 이 만났어 이놈이야. 잠깐만 나 돈 얼마 있지 지금? 어? 뭐야 한 놈이 더 왔어? 족밥 새끼들 3레벨짜리가 다 죽어? 다 죽어? 야 이제 저거 저 힐러가 데미지가 100씩 나오는데? 데미지가 100씩 나오는데? 아 지금 공증 걸렸구나. 공증 걸렸네. 힘의 사원 저것 때문에. 아 아까워 씨. 도박은 하면 안 됩니다. 사기꾼 반지. 도박은 하면 안 돼. 돈 다 날립니다 진짜. 자 영감 나갑시다. 파티 어떻게 바꿉니까? 어? 영감이 안 보여. 왼쪽에 길이 더 있다고? 어 이제 고를 수 있네. 왜 구레불인데, 왜 구레빈데, 나 10렙인데. 이쪽에 뭐가 있어? 여기 못 가는데? 아 여기 이거? 영원한 것은 없다. 아 여기 왜 이렇게 큰 거야? 귀찮게. 할배 장비를 볼까? 와 풀셋 세팅이네? 오 이미 장비가
120? 특성 보자. 과충전을 보존하여 다음 전투에 사용. 얼음창. 화염 폭풍. 비전. 적에게 결정타를 날리면 5만화를 얻습니다. 치유력, 아 얘도 힐러네. 치유력이 있는 거 보니까. 얘도 상처 회복, 체력 148 치유. 그러면 할배 쓰면 안 되겠는데? 얼음창 대량 치유. 오, 대량 치유. 아, 할배가 더 좋아. 전체 1위 있어. 그리고 심지어 빨라 캐스팅이. 아, 아 광역 킬이 있네. 아. 근데 힐러 두 명이 뭐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. 어? 아니 힐러 두 명 쓰면 안 돼? 뭐 안 된다는 뭐 무슨 공식이라도 있어? 그런 얘기 없잖아. 원래 투기장도 가면은 옛날 와우 투기장 같은 데 가보면 사제하고 막 성박해하고 막 그냥 둘이 붙어가지고 막 때려도 때려도 안 죽어. 드루이드가 막 드루이드가 드루이드하고 성박해하고 암 저거 암사제인가? 도구로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때려도 안 죽어. 엔진이 작동하자마자 헐거운 종이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. 낚시꾼의 보물지도. 누군가 격전의 해안 호수에서 가장 좋아하는 낚시터를 기록해두었습니다. 종종 북쪽으로 산책하러 나가던 그녀는 무언가 값비싼 물건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. 아 이런거 찾는 재미가 또 있네. 이미 목격한 특별한 이벤트를 재생할 용도로 조정된 예언석입니다. 이 수정은 여러분의 정신 깊숙한 곳까지 이르러 기억을 탐색하고 재생해줍니다. 영상 이게 뭐지? 아 본 거 다시 보는 거야. 여기는 한마디로 우리 캠프 같은 곳이네. 우리 캠프. 영감탱이 얼마나 센지 한번 봐야겠네. 딜을 한번 봐야겠어요. 노인네 버스터는 지금 1단계밖에 안 돼. 엘드리치 소환.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포탈을 엽니다. 촉수가 도단하 모든 적에게 각 74 마법피. 아 이거는 쓰기 아깝네. 모든 적이라서. 비전 미사일. 비전 방어. 물리피해, 마법피해 감소. 대상에 40 마법피를 주고 환기를 일으켜 3턴 동안 신속을 10% 감소시키고 과충전 5를 댑니다. 화염폭풍. 얼음창. 가르기나 한기 상태면 40 추가 피해. 가르기 상태인 적에게 그러면은 이게 저 골렘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. 왜냐면 골렘이 평타 때리면 가르기가 걸리거든요. 그리고 얘가 때리면 한기가 걸리는 거가 한기가 걸리는 건가? 한기를 일으키잖아요. 이렇게 한기 걸어주고
얘가 가르기를 또 걸어주거든. 한기하고 가르기 다 걸렸죠. 그럼 더블로 들어가나? 데미지 한번 볼라 그러는데. 얼음창. 와우, 아프네. 아무리 크리였지만 데미지 좀. 800 딜 장난 아닌데? 이쪽 길인가? 근데 아직 캐릭터 하나를 더 못 만났잖아. 캐릭터를 더 봐야 돼. 좋아, 열었어요. 정크타운. 아하, 여기 좀 긴 곳이군요. 지금 왼쪽 아래 갔다 가자. 파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어? 못 바꾸네? 파티 어디서 바꾸죠? 파티 어디서 바꾸지? 여관에서? 개냐타다. 저거 조정기부터 빨리 잡아야 돼. 저거 엘드리치 소환. 대량 치유 한번 써보고 싶었어. 후원호인에서 내 미래가 엿보여서 1,000원이라도 보냅니다. 미래가 엿보인데. 와이드 컬러? 야, 탱커 진짜 든든하겠다. 좌힐러, 우힐러. 어? 얼마나 든든하냐. 좌힐러, 우힐러. 힐 받는 기계. 이게 마법이란다, 이 자식들아. 놀람 빨리 10렙 찍어야 되는데. 상자가 있군. 최면 목걸이. 게리슨용이야. 아니야, 할배 버스터 2단계 한번 봐야 돼. 2단계가 엄청 셀 수도 있어요. 할아버지로 가야지. 게리슨한테 미안하지만. 아, 게리슨 목걸이를 뺄걸. 지금 보니까 이 할배 목걸이보다
게리스 목걸이가 더 좋은 거 아니야? 반지랑 빼가지고. 아니 뭐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꼽을 수 있는데 뭘. 어? 뭐지? 이상하네? 아니야, 원래 줬었어. 사기꾼 반지 줘야지. 사기꾼 반지 좋은 거 주자. 아, 레벨이 안 돼. 아. 아, 레벨이 안 되네. 아, 그냥 이걸로 이렇게 가야겠다. 아, 이거 던전 이어서 할 수도 있잖아.